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8비토에서 나온 레트로 리시버입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슈퍼 패미콤이라는 고전 게임기에 패드 꼽는 곳에 끼면요, 리시버, 이게 리시버의 역할을 해서요, 블루투스 게임패드랑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슈퍼 패미콤이라는 고전 게임기를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좋죠. 일단 케이스부터 볼게요. 정면, 옆면, 이렇게 뒷면. 뒷면은 간단한 설명이 써있고요, 페어링도 된다고 하고요, 다 영어로 써있네요. 다들 읽을 줄 아시죠? 옆면 이렇게 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성은 간단하네요. 매뉴얼 같은 건 없고요, 리시버랑 이렇게 있고, 요거는 그거예요. 이 리시버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USB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끼고 이걸 컴퓨터 연결하고 펌웨어 같은 거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빼고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이게 슈퍼 패미콤 패드 꼽는 곳이고요,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자기가 사용할 블루투스 패드를 키면요, 페어링이 되고요, 페어링이 되면 여기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 리시버는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연결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 제가 이 8비토 리시버 사용해보니까요, 입력 딜레이도 못 느끼겠고요, 입력도 정말 잘 되고요, 무선으로 하니까 정말 편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 패드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블루투스 연결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이 십자키가 좀 엉성해요. 요걸로 좀 기술이 잘 안 돼가지고 요 아날로그 스틱으로 기술을 했는데
아날로그 스틱으로 해도 입력 딜레이 같은 건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고전 게임기, 특히 슈퍼 패미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테스트를 못 해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블루투스 패드가 이거 하나뿐이라서요, 이 리시버에 패드가 한 개가 연결되는지, 두 개 이상 연결되는지,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리시버 하나에 블루투스 패드가 두 개 이상 연결되면 대박이죠. 왜냐, 슈퍼 패미컴에 NBA 잼 같은 4인용 게임도 꽤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요 십자키 잘 되는 블루투스 패드 하나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